안녕하세요,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 귀여운 목도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넥 워머로 짧게 목에 둘러주고요. 밑에 리본으로 끈으로 연결해주는 형태의 목도리를 준비해 봤습니다. 굉장히 부드러운 실로 만들어서요. 목에 감기는 느낌도 참 좋고요. 성인분들, 아이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거는 제 거예요. 제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건데요. 좀 무난한 컬러를 하려고 아이보리 컬러의 살색으로 리본 끈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저희 아이용인데요. 연핑크 컬러의 실과 그리고 역시 연핑크로 리본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. 사용한 실 보여드리면요. 제가 슈퍼밍크라는 실을 이용을 했습니다. 굉장히 부드러운 인조 토끼털 실이에요. 너무 예쁘고 부드럽고 목에 닿았을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나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용한 바늘은 실이 좀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6mm 사이즈 10호 코바늘을 이용을 했고요. 그리고 밑에 달아주는 리본끈은 조금 더 얇은 바늘이에요. 4mm 7호 바늘을 이용을 해서 떠줬습니다. 자, 한번 살짝 풀러볼게요. 자,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연결할 수 있게 했고요. 이 리본끈은 아주 얇진 않아요. 약간 도톰한 굵기에 한 2.5cm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 폭의 길이로 만들었고요. 목에 두르는 거는 어차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뜨시면서 길이를 조절하면 될 텐데요. 제가 성인용으로 만들었을 때는 넉넉하게 이 길이가 총 길이가 약 46cm에서 50cm 그 정도 사이에서 원하는 길이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끈도 성인분들은 약 46cm에서 50cm 그 정도 길이로 똑같이 이 목에 두르는 목도리 부분과 끈 부분의 길이가 거의 똑같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아이들용은 조금 더 짧아야겠죠. 이 길이가 42에서 46cm 정도 길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이 끈도 40cm에서 45cm 정도 그 길이에서 원하는 길이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폭도요, 사실 큰 차이가 없이 같은 폭으로 뜨셔도 돼요. 저희 8살 아이는 저랑 똑같은 폭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좀 더 어린 저희 5살 아이,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짧게 폭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코스로 저는 8개의 사슬을 올려서 8개의 코로 만들었고 작은 아이용은 7개의 코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. 네, 만들면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가운데서부터 실을 이렇게 뽑아줬습니다. 오른쪽 손에 감아서 왼쪽으로 옮겨 잡아줬고요. 잘 봐주세요. 실이 도톰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손의 감각을 좀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. 실이 있고 왼쪽으로 동그라미가 나와있죠? 바늘을 이 가운데 넣어서 사이로 빼주세요. 살짝만 빼주시고요. 자, 첫 번째 코예요. 이렇게 만져보면 동그라미가 느껴질 거예요. 첫 번째 코고요. 사슬을 하나 더 올렸을 때 이렇게 잡아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도 느껴집니다. 네, 하나, 둘, 총 8개 사슬을 올려줄 거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총 8개 사슬을 올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할 수 있는데요. 손으로 잡으면 정말 동그라미가 하나씩 느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이제 사슬을 8개 올렸어요. 저희 아이도 1학년 아이는 지금 똑같은 폭을 가지고 만들 건데요. 좀 더 작은 아이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도 되더라고요. 저희 아이도 5살인데 7코면 넉넉하게 잘 맞기 때문에 8코가 아니라 한 코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기들 용으로 만드시려면요. 좀 많이 아이가 부담스럽게 따시면 6코도 괜찮고요. 사실 이렇게 대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8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. 첫 번째 단을 떠주기 위해서 사슬을 올려줄 건데요. 사슬을 자, 여기가 첫 번째 맨 마지막 코, 8번째 코 있잖아요. 여기가 첫 번째 코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를 손으로 한번 잡아서 느껴봐주세요. 그리고 사슬코로 기둥코 2개, 사슬 2개. 자,
하나 둘 올려져 있고 지금 세 번째 코를 잡고 있잖아요.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에 해당을 하는데요. 한길 긴뜨기로 뜰 거예요. 한번 걸어주고 잡고 있던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. 여기도 지금 세 개의 코, 세 개의 실이 걸려 있죠. 앞에서부터 두 개 빼고 마지막 두 개 빼고.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더 이렇게 넉넉하게 뜨셔서 잘 볼 수 있게, 촘촘하게 뜨면 더 뜨기 힘드니까요. 좀 넉넉하게 뜨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코는 이렇게 잡아보면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. 동그랗게 코가 느껴지니까요. 거기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. 지금 8개의 사슬을 올린 상태에서 기둥코 올리고 한길 긴뜨기를 했기 때문에 총 8개의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혹시라도 다 해봤더니 8개가 안 되거나 더 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정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저는 두 개를 했고요. 세 번째 한길 긴뜨기, 그 세 번째 그 다음에 잡히는 부분에 넣어줄게요. 셋, 그 다음 코 잡아주시고 네 번째 한길 긴뜨기. 네, 그 다음 다섯 번째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에 해볼게요. 다섯, 그 다음 여섯, 일곱 번째, 일곱, 맨 마지막 여덟. 네, 첫 번째 단 다 떠진 모습이에요. 너무 느낌이 좋아 보이죠? 예쁘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일곱 번째 코까지 다 뜨고 여덟 번째를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코가 없는 것 같이 혹시나 잘못 떴다는 느낌이 드시면요, 방금 마지막에 일곱 번째 떴던 그 자리에 하나를 더 떠서 여덟 개로 맞춰주셔도 돼요. 큰 문제 없습니다. 어차피 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단에 여덟 개의 한길 긴뜨기를 넣는 것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단부터는 코를 넣는 부분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첫 번째 단이 오히려 좀 더 힘들었을 수 있는데요. 자, 두 번째 단을 하기 위해서 사슬 두 개, 하나, 둘 올리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줬습니다. 다시 오른쪽부터 또 똑같이 여덟 개의 한길 긴뜨기를 떠주는데요. 한길 긴뜨기로만 쭉 올려주면 되는 건데 이제 코를 찾는 부분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원래는 여기에 코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. 똑같이 동그랗게 동그랗게. 하지만 이게 찾는 부분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밑에 넓게 있는 구멍이 잡혀집니다. 여기에다 한길 긴뜨기를 뜨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마지막, 제 끝에 여덟. 네, 너무 쉽게 코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. 그 곳에다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. 제일 첫 번째 여기죠. 걸어서 크게, 크게 크게 넉넉하게 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실을 촘촘하게 잡지 마시고요. 넉넉하게 떠주세요.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넉넉하게 떠주면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했을 때 더 부드러운 느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떴고 다음 칸 네 번째 한길 긴뜨기. 제가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수면사로 조끼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. 그때도 같은 방법인데요. 수면사나 이 밍크실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굉장히 뭐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너무 편하게 예쁘게 뜰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. 큰 바늘로 큰 실이고 넓게 넓게 뜨기 때문에요. 자, 맨 마지막 거예요. 마지막 공간에 넣어서 두 번째 단까지 떠줬어요. 너무 예쁘죠?
세 번째 단도 한번 해볼게요. 사슬을 두 개의 크게 크게 올려주시고 방향을 돌려서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. 제일 첫 번째 칸 이렇게 찾으고 넣어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, 두 번째 칸, 두 번째 한길긴뜨기 했고요. 그 다음 세 번째, 다음 네 번째, 다섯. 만약에 풀리면 전 코를 좀 길게 뽑아서 구멍 찾기 쉽게 다시 찾으시고 넣어서 다음 코에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네. 한 코 남았네요. 자, 한번 볼게요. 제일 처음에 기둥 코 올린 부분,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이렇게 여덟 개 한길긴뜨기로 쭉 단을 올려주면 돼요. 지금 3단 떴는데 벌써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. 제가 다 완성한 걸 몇 단까지 떴는지는 세어보진 않았어요. 굳이 필요가 없어요. 눈에 띄지도 않기 때문에 힘들게 단을 셀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이렇게 뜨면서 보면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. 최종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맞춰보시면 되는데요. 자, 길이는 원하시는 길이로 하시면 되는데요. 제 목도리 길이가 총 50cm였어요. 그런데 저는 굉장히 넉넉하게 만든 편이거든요. 이렇게 목에 둘렀을 때 이렇게 약간 카라티 같은 느낌으로 내려오게 저는 이렇게 해서 리본을 묶어서 사용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목도리를 이렇게 목에 착 감기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길이가 좀 더 짧아져야겠죠. 그래야 목에 착 감기면서 아래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. 그거에 따라서 길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에 대보 결정하시고요. 대략적으로 뭐 한 46cm에서 50cm, 이건 50cm 길게 만든 거라서요. 그 중에 원하는 길이로 하시면 될 거고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저희 아이는 이 길이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좀 이렇게 늘어지게 목에 살짝 내려오게 하는 게 좋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짧게 하길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. 그 취향에 따라 정하셔서 뭐 한 42cm에서 46cm 정도로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쭉 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원하는 길이까지 다 뜨고 나서 마지막에 끝만 연결해 주면 돼요. 간단하죠? 금방 완성 가능하니까요. 열심히 쭉 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원하는 길이까지 쭉 떠 주셨나요? 자, 바늘 접어서 보여드리면 저는 아이 거라서 조금 짧게 했어요. 그래서 46cm까지 늘려서 떠줬습니다.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고 이제 마무리로 목에 연결하는 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. 전 한쪽을 미리 해놨어요.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끈이고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사용한 적 있는 방법입니다. 그 방법으로 이용해 볼 거고요. 끈의 길이는 제가 재보니까 거의 얘 길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. 얘가 46cm였잖아요. 이 끈 길이는 재보니까 45cm 정도가 되더라고요. 이것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. 뭐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묶어주실 분들은 길지 않아도 될 거고요. 저는 한번 리본으로 더 묶어줄 거여서 그 정도 길이를 가늠해서 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한번 리본 살짝 묶어볼 정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저는 45cm 정도였고요. 제 거로 만든 거는 길이를 재보니까 50cm 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쪽 면에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용한 실은 아이돌 킹 실이에요. 이것도 원하는 실, 원하는 컬러를 잘 매치해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용한 바늘은 조금 다른, 이번에는 4mm 사이즈 7호 바늘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칸, 그 다음 두 번째, 그 다음 세 번째, 이 세 번째 칸에 바늘을 이렇게 꼽아주시고요. 실을 연결을 해볼게요. 실을 걸어서 쭉 빼서 셋을 하나 만들고요. 방금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. 하나, 그 옆코, 옆칸으로 넘어가서 꼬리실 같이 잡아서 떠주시면 됩니다. 또 짧은뜨기,
옆칸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. 두 번째 짧은뜨기 했죠. 하나, 둘. 그리고 한 칸 더 옆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. 네, 세 개. 마지막 칸 더 넘어가서 마지막 짧은뜨기. 네, 짧은뜨기를 네 개 해줬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다음 단 사슬 하나 올리고 방향을 돌려주시고요. 자, 네 개의 코 보이죠? 이 네 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. 하나, 그 다음 칸에 두 번째 짧은뜨기, 그 다음 세 번째 짧은뜨기,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짧은뜨기. 자, 두 단을 짧은뜨기로 이렇게 네 개씩 해서 올려줬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단을 떠줄 텐데요. 사슬 올리지 말고요. 그냥 돌려주세요. 네, 그냥 돌려서 보시면, 자, 여기가 첫 번째 코였죠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번째 코예요. 곧바로 이 네 번째 코, 제일 마지막 코에 앞에 코에만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. 확 오므라들게. 그리고 여기는 코가 아니었는데 여기 살짝 기둥 하나가 보이죠? 제일 마지막 코 옆으로 내려와 있는 이 기둥 하나. 여기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. 하나 더 맨 마지막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고요. 그리고 역시 기둥코 세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방향을 돌려줍니다. 자, 돌려줬어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코. 여기에 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앞에 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세워져 있는, 걸려있는 이 한 가닥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두 개. 하나, 둘. 코 잘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?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쭉 단 올려주시는 거예요. 기둥코 없이 방향 돌려주고, 보이는 끝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, 약간 위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 코, 마지막 한 코 한 가닥에 걸쳐서 짧은뜨기 두 개. 짧은뜨기 하나, 다음 짧은뜨기 두 개. 하나, 둘. 매 단마다 짧은뜨기 세 개씩 떠주는 거겠죠? 하나 더하기 둘.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. 다시 방향을 돌리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하나, 여기에 두 개. 여기에 하나, 끝에 내려와 있는 이 세로로 내려와 있는 한 가닥에 걸쳐서 두 개. 또 방향 돌려주시고 여기에 끝에 코에 한 개, 그리고 세로로 내려와 있는 이 코에 두 개. 하나, 둘. 방향 돌려서 하나, 여기에 두 개. 하나, 방향 돌려서 하나, 둘. 방향 돌려서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계속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몇 단을 떴는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센치로 역시 체크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쭉 올려보시고 중간중간 한번 목에 한번 둘러도 보시고 길이 한번 느껴보시고요. 저는 45cm 정도 되는 길이까지 쭉 올려보려고 합니다.
그렇게 한번 해봐서 끝에 한번 매듭이 묶어졌을 때 리본이 예쁘게 묶여지는지 한번 해보시고요. 좀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좀 더 짧게 하셔도 되니까요. 한 45cm 정도쯤에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최종 길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무늬가 예쁘죠? 이렇게 쭉 올려서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쁘게 끈 쭉 완성해 보셨죠? 마지막 부분에 여기까지 딱 떠주고 실 끊어주시고요. 돗바늘로 연결해서 마무리할게요. 네,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.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요? 끈이 아주 얇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리본을 묶었을 때 느낌도 좀 더 나고, 그리고 저는 이게 아이들만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. 저도 사실 하고 다니거든요. 성인분들이 하셔도 전혀 어색함 없이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니 목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목에 살짝 따뜻하게 감싸주시고요. 밑에 리본으로 포인트 주셔서 예쁘게 묶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색깔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? 연핑크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로 했고요. 아이들은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로 해주셔도 되고, 네, 제가 이걸로 했더니 저희 큰아이는 핑크를 안 한다고 똑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. 저희 작은아이는 역시 핑크를 해주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예쁘게 목도리 해주셔서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말에 예쁜 선물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. 내년 1, 2월까지도 따뜻하게 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. Mm.